자,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요. MBR 디스크와 GPT 디스크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MBR 디스크라는 파티션 형태는 우리가 바이오스에서 레거시 바이오스 형태를 취했을 때 MBR 디스크 파티션으로 만들어진다 하는 얘기를 드렸고요. 요즘 이제 바이오스는 확장 바이오스라 해가지고 UEFI 바이오스를 쓰는데 UEFI 바이오스로 우리가 그 바이오스 상에서 우리가 그 적용을 했을 때는 GPT 디스크 파티션이라는 그런 파티션의 형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MBR 디스크로다가 갈 것이냐, GPT 디스크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바로 바이오스 설정에 달려 있다. 근데 MBR 디스크를 잘안 쓰려고 하는 이유는 디스크 파티션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안 쓰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GPT 디스크로 가면서 파티션의 제약, 즉 하드디스크의 크기의 제약을 풀어버렸다 하는 얘기를 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MBR 디스크와 GPT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MBR 디스크는 그죠? MBR 디스크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 파티션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게 지금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림에서 요 구조를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요 그림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파티션을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그죠?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반으로 나눈다 그랬죠. 이게 C고 D고 C는 뭡니까? 운영체제가 설치하는 부분, D는 내가 개인적인 데이터를 설치하는 부분을 우리가 두 개로 나눴다고 가정했을 때 그죠? 요 부분이 뭡니까? 요 부분이. 요 부분이 바로 C예요, C. 요 부분이 이제 D, E, F가 될수 있겠죠. 이게 D. 요 안에서도 확장 파티션 안에서 여러 개 나눌 수가 있으니까 이 C가 자동적으로 생기는데 여기가 보면 우리가 뭐가 있냐면 바로 앞에 맨 앞에 그죠? MBR이라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부트 섹터라는 부분이 있고 여기가 이제 운영체제가 깔리는 부분이겠죠. 그죠? 요렇게 구조가 돼 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어떤 형태를 취했을 때는 이제 요렇게 된다 하는 얘기를 어제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MBR 디스크, 즉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운영체제를 설치했을 때는 MBR 디스크 파티션 형태를 취하는데 설치하고 나서 운영체제를 들어가서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파티션이 이렇게 생겼죠. 여기 C, D로 나눠놨는데 요게 C고, 요게 C고, 요게 D예요. 파티션을 이제 두 개로 나눴습니다. 임의로. 이건 개인이 쓰는 데이터 영역이고요. 이게 운영체제를 쓰는 건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MBR 디스크,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포맷했을 때는 이 파티션이 디스크 관리는 두 개로 보입니다. 하나는 시스템 예약이라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여기 지금 우리가 운영체제가 깔리는 부분 이렇게 표시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디스크 관리자에서 보더라도 여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거는 지금 MBR 디스크, 즉 레거시 바이오스로 바이오스에서 세팅을 해가지고 설치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MBR 디스크 파티션 이렇게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거시 바이오스 시스템 상에서는 GPT 디스크 파티션의 형태를 취할 수가 없다는 거죠. GPT 디스크에 윈도우 설치가 불가하다. 그러니까 바이오스가 결정하는 거죠. 바이오스에서 레거시 바이오스로 설정해가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MBR로도 되는 거고. 뭐 UEFI 바이오스로 세팅해 가지고 운영체제 깔면 GPT로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형식을 취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내가 GPT 디스크 파티션으로다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바로 바이오스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요 형태가 이렇게 돼 있고요. 뭐 MBR이라는 말은 뭐 여러분들한테 전번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디스크 가장 앞부분에 존재하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마스터 부트 레코드는 코드 영역과 파티션 영역으로 두 가지 어떤 그 영역이 존재하는데 코드 영역은 뭐냐면 디스크로부터 운영체제를 부팅시킨 작은 프로그램이 기억되어 있는 공간이고요. 파티션 테이블은 뭐냐면 우리가 디스크에 대한 파티션 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죠? 우리가 파티션 세 개로 나눴다. 그러면 활성 파티션이 어딨냐를 우리가 활성 파티션 안에 우리가 그 MBR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을 찾는 거죠. 그죠? 요렇게 구조가 이렇게 돼 있고 부트 섹터는 뭐냐면은 그죠? 부트 섹터는 뭐냐면 그 현재 파티션에서 찾아야 될 부트 매니저가 무언지 기록이 돼 있어요. 부트 섹터에. 부트 섹터에 보면 바로 부트 매니저라는 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부트 매니저는 뭐냐면 운영 체제를 하나하나 올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제 뭐 윈도우
7 윈도우 10에서는 그 부트 매니저를 우리가 부트 매니저라고 얘기를 하고 뭐 XP라든가 아니면은 옛날에 이제 그 NT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NT NDR이라는 용어를 썼죠. 그래서 부트 로더라는 것은 우리가 부트 매니저 내지는 또 부트 로더라는 얘기를 써요. 부트 로더. 운영 체제를 시동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작은 프로그램 우리가 부트 로더라고 한다. 얘가 얘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하드에 설치한 운영 체제를 하나 띄워서 우리가 운영 체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부트 로더라는 게 이제 요 운영 체제가 뭐 윈도우 XP 뭐 윈도우 7, 윈도우 8, 윈도우 10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유닉스의 뭐 그루브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이제 운영 체제 중에서 우리가 진단용 소프트웨어를 많이 쓰는 윈도우 P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부트 로더가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부트 섹터라는 얘기고 이제 주 파티션은 뭐냐면 OS가 설치되는 부분이죠. 앞에 앞부분을 얘기했죠. 그래서 부팅 가능한 활성 파티션이다 이거죠. 이게 부터블 어떤 파티션이다. 그죠? 확장 파티션은 뭐냐면 내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내 개인 다리를 저장하거나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쓰는 그 확장 파티션, 뭐 익스텐드 파티션을 얘기하는데 이 안에 우리가 한 개 이상을 또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논리 파티션을 나눌 수가 있다. 확장 파티션 안에 여러 개 논리 파티션을 만들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MBR 디스크는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MBR 디스크 파티션 형식을 확인하는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시스템 예약 부분 이렇게 파티션 나왔는데 요거 보도 알 수 있지만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레거시 바이오스에서 설치한 MBR 디스크 파티션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를 띄울 수가 있죠. 디스크 관리자 들어가면 여기 지금 요게 디스크가 요게 지금 120기가 SSD인데 요걸 두 개로 나눠놨다 그랬죠. CD로. 그래서 요 디스크라는 요 부분에 마우스 오른쪽을 위치시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요런 창이 하나 떠요. 여기서 볼륨이라는 걸 딱 누르게 되면 파티션 형식 뭐냐? MBR. 그죠? 마스터 부트 레코드 파티션 형식을 취했다 하고 나오죠. 여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내가 이거는 우리가 바이오스 세팅할 때 레거시 바이오스 하에서 내가 운영체제 설치했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요렇게도 확인이 가능해요. 여기 구조를 보고도 그죠? 구조를 보고도 시스템 예약 부분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C 부분이 하나 있고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아 요거는 내가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 MBR 디스크 파트 형식을 취해서 내가 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GPT 디스크라는 건 뭐냐? GPT 디스크는 완전히 그 뭡니까? MBR 디스크 레거시 바이오스에 설치한 마스터 부트 레코드 파티션 형식보단 완전히 틀리게 구조가 돼 있어요. 여기 보면 프로텍티브 MBR 그 영역이 있고 GPT 헤더가 있고 GPT 파티션 테이블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티션 나누는 건데 요 뒤에 보면 또 백업 파티션 테이블이 있고 백업 GPT 헤더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죠? 요 부분이 GPT라는 부분이 요 부분이 뭐냐면 EFI 파일이라고 하고 여기 보면 있죠. EFI. 이게 이제 MBR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여기. 여기에 지금 부트 매니저가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그 얘를 갖고 이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UEFI 시스템 상에서는 우리가 GPT밖에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MBR 디스크 윈도우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MBR 디스크 파티션을 쓸 거야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바이오스를 레거시 바이오스를 설정을 하고 아니 나는 GPT 디스크 어떤 하드가 크기 때문에 하드디스크의 파티션 제약을 받기 싫어서 난 GPT로 갈 거야 쓸 거야 그럼 반드시 UEFI로 선택이 된다.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줬죠. 우리 바이오스에 들어가면 부트 부분에 보면 뭐 시큐어 부트라든가 아니면은 UEFI 부트라고 이렇게 명이 틀리게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네블 해주면은 UEFI 바이오스로 해서 GPT 디스크를 쓰는 거고 UEFI 부트라든가 아니면 시큐어 부트 부분을 디저블 시키게 되면 즉 비활성화를 시키게 되면 우리가 뭔가 MBR 디스크를 쓰게 된다. 그런 형식을 취하게 됐다 이거죠.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운영체제를 UEFI 바이오스 상에서 GPT 디스크 파티션의 형식을 취하고 운영체제를 깔게 되면 아까와 완전히 틀립니다.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희한한 부분이 많이 생겼죠. 붓고라는 부분이 있고 EFI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운영체제 설치하는 부분이 있고 요건 내가 임의로 설치하기 위해서 파티션 두 개로 나눈 거죠. 여기 앞에 EFI라는 뭐 이상한 부분이 하나 들어가죠. 이게 아까 말한 이제 MBR 디스크에서 바로 마스터 부트 레코드 역할을 한다 하는 거죠. 요 안에 지금 부트 매니저가 들어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간혹 어떤 부분은 아왜 이거 들어갔더니 왜 이런 구조를 가졌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바이오스 셋업에서 그죠? 그 UEFI 부트 부분을 바로 이넵을 시켰기 때문에 바로 GPT 파티션 형식을 취해서 요렇게 윈도우가 설치가 됐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되겠죠. 자, 우리가 우리 운영체제 상에서도 이렇게 내가 어떤 바이오스 상에서 파티션 형식을 취했냐를 이렇게 알 수도 있지만 다른 방법도 알수 있다고 그랬죠. 자,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서 여기 디스크란 디스크 0요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팝업 메뉴가 하나 나타나는데, 거기서 속성 탭을 누르게 되면 창이 하나 나타납니다. 거기서 볼륨 탭을 누르게 되면 지금 나오죠. GUID, 즉 GPT 파티션 테이블을 썼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는 GPT 디스크로 썼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스 기반의 PC 부팅 구조를 우리가 잠깐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어요. 그죠? 레거시 바이오스와 UEFI 바이오스는 어떻게 부팅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 필요는 있죠. 우리가 레거시 바이오스, 여태까지 써오던 바이오스는 우리가 그 레거시 바이오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컴퓨터에 저 파워 버튼 온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죠? 뭐 노트북이나 데스크탑이나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먼저 그게 뭡니까? 하드디스크의 운영체제부터 읽는지 않는다 그랬죠? 그 데스크탑이나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그죠? 그 전자칩 안에 들어가 있는 폼웨어, 즉 바이오스를 먼저 읽는다고 그랬어요. 그 바이오스 안에는 우리가 세 가지 루틴이 있는데, 그중에서 스타트업 처리 루틴, 즉 스타트업 처리 루틴을 먼저 읽어서 내가 껴져 있는 CPU, 메모리, 그래픽카드 이런 주변 장치들이 이상이 없는가를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으면은, 그죠? 이상이 없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뭘 체크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 사용자가 설정한 부트 시퀀스, 자, 내가 첫 번째 부팅 장치는 뭐냐? 뭐 하드를 했다, CD롬을 했다, 그런 내용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어디를 먼저 읽어요?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요 부트 레코드,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읽어서 활성 파티션, 즉 디스크의 활성 파티션에 있는, 그죠? 부트 섹터를 읽어서 거기에 있는 부트 섹터 안에 기록된, 그죠? 부트 매니저, 윈도우 7은 부트 매니저라고 그랬죠? 부트 로더를 읽어서, 부트 로더가 하드디스크에 있는, 그죠? 하드 설치한 운영체제를 하나하나 읽어서 우리가 오퍼레이팅 시스템, 즉 OS를, 운영체제를 우리가 부팅을 하게 된다. 요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전원을 켜면 레거시 바이오스가 먼저 실행된다 그랬죠? 바이오스는 컴퓨터에 장착된 하드웨어가 이상이 없는지 체크를 하고, 그죠? 그래도 이상이 없으면은, 그죠? CMOS 우리가 바이오스를 기반 띄워가지고, 셋업을 띄워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부팅 장치와 뭐라는 걸 우리 설정을 해줬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찾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설정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첫 번째 섹터는 우리가 MBR, 마스터 부트 레코드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형식에. 거기에 있는 내용 안에는 우리가 그, 코드 영역과 파시션 영역, 파시션 테이블 영역이 따로 있다고 했는데, 코드 영역 안에는, 그죠? 코드 영역 안에는 우리가 뭐가 작은 프로그램에 설정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 설정된 프로그램. 그죠? 걔를 갖다가 이제 읽어서 활성 파티션이 어디냐? 그죠? 활성 파티션. 우리가 그 셋업에서 정해준 포스, 첫 번째 부팅 장치 하드디스크에 활성 파티션을 찾고, 거기에 부트 섹터를 찾는 거죠. 부트 섹터 안에는 우리가 부트 매니저가 기록되어 있죠. 부트 로더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걔가 이제 우리가 하드디스크에 그 저장돼 있는 그 운영체제를, 그 윈도우 커널들을 하나하나씩 올려서 우리가 운영체제 부팅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바이오스에서는 바이오스가 기동이 되고, 첫 번째 디스크에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활성 파티션으로 설정된, 그죠? 부트 섹터를 검색해서, 그 부트 섹터 안에 들어있는 부트 매니저를 실행을 해서, 윈도우 커널들을 하나씩 올려서 부팅이 시작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MBR의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운영체제를 부팅시킬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겁니다. 레거시 바이오스 상에서는. 그죠?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전번 강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마스터 부트 레코드 안에 있는, 그죠? 부트 매니저, 그죠? 걔를 살짝 삭제해가지고 사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부팅을 못하게. 왜? 부트 매니저,
부트 MGR이라는 부트 로더를 날리게 되면 그죠? 윈도우 커널을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못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나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았었다. 그리고 옛날에 바이러스 그 공격 대상이 이 부트 매니저 공격 대상이 많이 됐었습니다. 옛날에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 참조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UEFI 바이오스 부팅 구조는 어떻게 되냐. 컴퓨터 전원을 켜게 되면 UEFI 바이오스가 기동을 하겠죠. 해서 조금 전처럼 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체크가 되면 UEFI는 EFI 파일 시스템, 저 ESP 파티션을 찾는 거예요. 그죠? ESP 파티션. 요 바로 요 부분이죠. EFI 부트 로더. 그죠? 요 EFI 파티션 안에 부트 로더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그 부분을 읽어서, 그죠? 그 안에 이제 뭐 부트 매니저 같은 그런 게 있겠죠. 걔를 읽어서 하드디스크에 우리가 깔아놓은 운영체제 커널들을 올려서 부팅을 하게 된다. 그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간단히 보자면, 바이오스가 기동을 하게 되면, UEFI는, 그죠? ESP, 그죠? EFI 시스템 파티션 파일을 검색을 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EFI 파일을 갖다 실행한다. EFI 파일은 뭡니까? 부트 매니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윈도우 커널을 하나씩 올려서 운영체제 부팅이 된다. 그죠? 그래서 아까 그 윈도우 10을 설치하고 나서 디스크 관리자 들어가면 그 파티션이 C로 설정한 부분에 앞에 EFI라는 게 보이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요거. 요거. 그죠? EFI 부트 로더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 레거시 바이오스라 하고 UEFI 바이오스 뭐 오스상에 우리가 운영체제 설치할 때는 디스크 파티션 구조가 틀리죠. 바로 이런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레거시 바이오스 틀리잖아요. 레거시 바이오스는 마스터 부트 레코드를 읽어서 부트 섹터를 찾아서 부트 매니저 이렇게 하지만 얘네들은 요 안에 들어있는 그죠? ESP 영역을 찾아서 요 안에 있는 EFI 파일이죠. 부트 매니저 실행해서 윈도우 커널을 올린다. 그런 개념이죠. 그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제 아 레거시 바이오스하고 UEFI 바이오스의 차이점을 반드시 알겠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OEM 파티션을 삭제를 못 하시는 방법이 있어서 우리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다가 이런 이제 우리 그 이론적인 것도 알아야 좀 좋겠다 해서 서두에 강의를 좀 드린 거고요. 자 OEM 파티션이라는 게 뭐냐. 우리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 하나를 새거 샀어요. 옛날에 쓰던 하드디스크가 있어서 내가 재활용해서 컴퓨터에 세컨더리로 달았어요. 디스크 안으로 다 달았어요. 그 디스크 관리자에 들어가서 요걸 전체를 하나로 지금 120기가 짜리를 쓰려고 요 부분을 삭제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요런 거 날라가지만 뭐 삼성 렉 뭐 이런 거 OEM 파트 이런 부분은 날라가지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에서 볼륨 삭제라면 날라가질 않, 그 메뉴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바로 이게 OEM 파티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 부분은 뭐냐면, 특히 메이커 PC는 우리가 컴퓨터가, 뭐, 운영체제가 바이러스로 인해 손상이 됐을 때 전화를 하게 되면, 예, 복구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요걸 못 죽여내기 때문에 여기 있는 파일들 읽어서, 복구 프로그램에서 운영체제를 다시 설치하게끔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 메이크업 PC 이렇게 돼 또 개인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뭐 윈도우 P나 아니면 유닉스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지를 만들 수가 있죠. 그거를 여기다 가놓고 누구 파티션 못 날리지 못하게끔 우리가 OEM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 개념이 이제 OEM 파티션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특정 부분을 그 파티션 삭제 못하게끔 중요한 어떤 자료나 이런 게 있을 때 보통 OEM 파티션으로 만듭니다. 요런 것들은 우측 마우스면 다 나타나는데 여기 지금 요런 것들은 우측 마우스를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것들이 지저분 돼 있어요. 그죠? 못 날리게 돼 있죠. 그죠? 오른쪽 마우스 하면 볼륨 삭제라는 게 나오는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날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OEM 파티션을 날리려 그러면 그냥 날리려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운영체제에서 제공된 도수 명령을 이용해야 되는데 디스크 파트라는 그 도수 명령이 있습니다. 그죠? 그 명령을 이용하든가 아니면 파티션 매직이라는 그죠? 파티션 유틸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도수 명령어는 여러분들이 쓰기가 좀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파티션 매직이라는 파티션 유틸리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를 많이 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도수 명령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OEM 파티션이라는 게 뭔가를 알았죠? 이거 왜 안 지워집니까? 우리 고객 중에 전화 오시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거를 제안을 안 했는데, 그래서 이 공간을 좀 쓰려고 그러는데 안 돼서 그냥 요것만 쓰고 있습니다. 그 낭비된 영역을 지금 그 사람은 못 쓰고 있는 거죠. 요런 게 디스크 파트라든가 파티션 유틸이라는 거를 알면 이 사람이 날렸을 텐데 모르는 사람이 의외로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제 그 하는 목적이 이제 그 부분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 바이오스의 개념이라든가 레거시 바이오스라든가 아니면 UEFI 바이오스에서 파티션의 아주 구조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런 것도 할수 있지 않겠냐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게 된 동기죠. 자, 그래서 요렇게 지금 우리가 날라가자. 오른쪽 마우스, 그죠?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도 팝업 메뉴에서 볼륨 삭제라는 부분이 안 나오는 부분은 OEM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OEM 파티션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어요. 예?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지우지 못하게끔 파티션을 특별하게 잠금 장치를 해 놓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그 OEM 파티션에도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를 설치할 때 운영체제, 여러분들이 윈도우 7을 깔거나 윈도우 8을 깔거나 윈도우 10을 깔때 우리가 다음에 하드디스크에 파티션을 정하는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 운영체제 설치할 때는 OEM 파티션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죠? 단지 우리가 운영체제 설치시 말고 기존의 운영체제에서 별도의 하드를 단다든가 기존에 사용하는 하드를 달때그 디스크 관리자에서는 삭제를 못한다. 하지만 운영체제 포맷 할 때는 다 날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못 날리면 안 되겠죠. 그죠? 여기서 못 날리게 해놓으면은, 그죠? 실질적으로 하드디스크 용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여기선 다 날릴 수가 있죠. 여기선 가능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문제가 있어야 운영체제 포맷을 하지, 정상적인 거를 OEM 파티션 다닌다, 운영체제 다 설치한다, 그건 비생산적인 일이겠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건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디스크 관리자를 실행하는 방법.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에서 볼륨을 삭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디스크 관리자를 또 이거 실행을 못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하드디스크를 샀는데, 제가 운영체제가 윈도우 7인데요. 이거 하드디스크 하니까 안 나타나는데 어떡합니까? 이 디스크 관리자에서 그 파티션을 나눠가지고 포맷을 해서 쓸수 있잖아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죠? 그냥 깔아준 거 쓰다 보니까 그런 건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새 하드를 산다든가 아니면은 기존의 하드를 다시 파티션을 지우고 파티션을 나누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에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기존 하드에 파티션을 추가하거나 삭제하거나 아니면 그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디스크 관리자 유틸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디스크 관리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방법 안은 뭐냐면요. 우리 컴퓨터 데스크탑 화면에서 내 PC라는 게 있죠? 그죠? 내 PC. 거기다가 마우스 커서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이 팝업 메뉴가 하나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관리라는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아, 나 그게 싫다. 그러면 이 명령어가 있어요. 디스크 management.msc라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실행창이 보이죠? 요 밑에 누르면 요 실행창이 하나 떠요.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디스크 management.msc라고 누르게 되면 클릭을 하게 되면 디스크 관리자 바로 나옵니다. 앞에는 우리가 요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속성에 들어가서 관리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바로 이렇게 명령을 쳐도 할 수가 있다. 이런 명령들이 제공이 되거든요. 그게 누르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디스크 관리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우리가 여기 지금 볼륨이 많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 나 이거 지금 안쓸 거야. 삭제가 하나로 만들 거야. 할 수가 있죠. 단 OEM 파티션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요럴 때 이제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를 쓰는 거고, OEM 파티션 설정된 건 디스크 관리자 삭제가 불가능하다. 왜? 메뉴가 나타나질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론 뭐냐? 도수 명령을 쓰든가, 아니면 서드 파트에서 만든 파티션 매직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삭제를 할 수가 있다 하는 결론을 우리가 봉착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 관리자를 띄울 수 있는 건두 가지다 하는 것을 참조로 좀 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OEM 파티션이 아니죠.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게 되면 볼륨 삭제라는 메뉴가 나와요. 근데 OEM 파티션 설정된 거를 갖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다 여기가 볼륨 삭제라는 부분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안 나타나요, 아예. 그죠? 그래서 날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날리려고 그러면 강제로 날려서 어떤 디스크의 용량을 확보하려면 날려줘야 되겠죠? 그게 이제 OEM 파트 삭제다. 그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도스 모드에서 디스크 파트 명령을 써서 삭제하는 방법과 서드 파트에서 개발된 파티션 매직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삭제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스 모드에서 삭제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우리 CMD라는 명령을 치죠. 여기 검색창에서, 실행창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메뉴가 하나 뜨는데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돼요. 관리자 권한은 뭐냐면 내가 시스템을 변경을 한다. 그죠? 우리 하드디스크의 파티션은 시스템을 변경하는 측면 아닙니까? 시스템을, 내가 운영체제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관리자 모드에서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일반 모드에서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시스템을 터치를 한다. 그런 것은 우리가 도스 명령을 쓴다. 그러면 반드시 이 커맨드, CMD는 커맨드라는 명령이죠. 도스 명령을 써 CMD를 치게 되면 반드시 시스템을 터치하는 부분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윈도우 폴더에 있는 윈도우즈 폴더에 있는 어떤 그 시스템 32 안에 들어 있는 어떤 그 환경 설정 파일을 수정하려고 해도 우리가 일반 도스 명령으로는 수정이 안 됩니다. 오류가 나죠.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그죠?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가야 걔를 수정할 수 있어요. 왜? 시스템을 터치하는 부분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일단 요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요런 하나 창 있어요. 그죠? 이 앱이 디바이스 변경 허용하시겠어요? 이거 얘를 누르면 되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요런 얘를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도스 명령이 이렇게 실행이 돼요. 그러면 조금 전에 일반 모드의 그 도스 명령과 관리자 모드의 도스 명령을 틀린다고 그랬죠. 일반 모드는 여기 보면 그냥 명령 프롬프트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관리자 모드로 실행을 하게 되면 바로 여기 뭐가 나옵니까? 관리자하고 명령 프롬프트 나오지. 관리자 모드로 도스 명령을 실행했다. 여기 지금 이 우리가 이 저 위치를 봐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뭡니까? 윈도우즈 시스템 32라고 나오지만은 여기는 뭡니까? 내 유저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요 윗부분을 봐도 내가 관리자 모드로 실행했다, 관리자 모드 실행 안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기억할 거 뭐냐? 시스템을 변경할 때 변경하는 측면이다. 그러면 우리가 도스 명령을 쓰려 그러면 반드시 관리자 모드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머릿속에 익혀야 됩니다. 자, 도스 명령에서 우리가, 그죠? OEM 파티션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디스크 파트라는 명령이 있어요. 여기서, 그죠? 이 관리자 모드로 지금 한 거죠? 여기다가 diskpart라고 치게 되면 바로, 요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디스크 파트 버전 얼마에서 실행됐다고 딱 나오죠. 여기서 문제가 우리가 처리를 하면 돼요. 디스크 파트에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명령어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내가 그 디스크를 그 OEM 파트에 삭제하려는 게 아까 하드가 두 개죠. 두 번째 디스크죠. 그래서 내 그 디스크를 알라 그러면은 리스트 디스크, 디스크 파트 명령에서 list 한 칸 띄고 디스크 치면 나와요. 그럼 0번 디스크하고 1번 디스크가 있는데 지금 내가 삭제하려는 것은 1번 디스크다. 요걸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요 부분에 지금 우리가 재활용, 어디에 컴퓨터에 사용하던 걸 갖다가 내 컴퓨터에 달아 쓰게 했는데 OEM 파트니 있어서 어떤 영역을 확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그걸 삭제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가 그 이 디스크 1을 쓰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요 부분이 1번 디스크로 설정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리스크 디스크로 한번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OEM 파트니 삭제하는 디스크를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셀렉트 디스크예요. 자, 셀 한 칸 띄고 디스크 1번, 여기 1번이죠. 1번을 딱 치게 되면 1번 디스크가 선택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 디스크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상태에서 리스트 1번 디스크의 파티션 구조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리스트 파티션 하게 되면 1번 디스크에 설정된 파티션이 쭉 나와요. 요게 지금 OEM으로 설정된 거 아닙니까? 시스템 복구 이런 것들. 근데 이거 한번 다 날려볼게요, 한번. 그죠? 여기서 하는 김에 또 이거하고 또 디스크 관련해서 나머지를, 그죠? 일반 파티션을 날리는 건 번거롭죠. 그러니까 다 여기서 한 번에 날리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5번만 날리고 싶다 그러면 요건 여러분들 5번이라는 거, 파티션 5번이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디스크 1은 5개 파티션 나눠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조를 알고 다음 명령이 뭐냐면은, 자, 내가 이 파티션 5개로 돼 있죠. 파티션을 삭제하기 위해서 내가 이건 다 날리기 위해서 한 거지만 내가 5번 날린다 그러면 뭡니까? 셀렉트 파티션 5번 하면 5번이 선택되는 거고요. 나는 처음부터 다 날려 보려고 그래요. 자, 그럼 셀렉트 파티션 1번 파티션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1번 파트 선택된 파일이랑 나오죠. 파티션이 나오죠. 자, 그러면 다음 명령이 뭐냐? 예? 우리가 파티션을 삭제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delete partition override라고 치게 되면, 그죠? 요 명령을 치게 되면 데스크 파트 선택된 파티션 1번 파트에 삭제했으면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나머지도 마찬가지죠. 그죠? delete partition 뭐 select partition 2 선택을 하고 delete partition override 치면 또 2번이 죽는 거고 여기서 3번 선택하고 요거 치고 그러면 다 날려지겠죠. 이렇게 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이 다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다 날렸어요. 이제 명령이 다 끝났다. 그러면 뭡니까? exit라는 명령을 여기다 치는 거죠. 그러면 이 디스크 파트는 명령이 종료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X로 빠져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러고 나서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보면, 자, OEM 파티션을 여기서는 디스크 관리자에서 못 날렸어요. 파티션 삭제 전에는. 그래, 디스크 파트란 도수 명령을 들어가서 다 삭제하니까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한 볼륨, 뭐, 포맷이라는 게 그런 게 다 나오겠죠? 그래, 여기서 포맷에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걸 우리가 못 날렸어요. 이걸 못 날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여기서 안 날라가니까. 요것만, 이 부분만 우리가 포맷에서 쓰다 보니까 버려지는 그 디스크에, 용량들이 있더라. 그거를 우리가 디스크 파트로 들어가서 다 삭제했었으면 이렇게 다 120개를 다 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게 바로 뭐냐면 OEM 파티션을 다 삭제를 해가지고 우리가 정상적인 하드의 전체 용량을 쓰는 방법입니다, 이게. 자, 다 했다 그러면 뭡니까?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하면 예, 다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파티션을 잡아야 되겠죠? 이제 이런 메뉴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새 단순 볼륨을 딱 치게 되면 다음이라고 나오겠죠? 볼륨을 만들어야 되니까 다음 아이콘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파티션에서 나눌 수가 있겠죠? 난 이걸 갖다가 뭐 66씩 나누겠다 그러면 여기다 60치고 다음 누르면 되겠지만 보통 뭐 120개 정도면 그냥 하나로 쓰죠. 그래서 여기다 그냥 디폴트로 놓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이제 그 창이 나타납니다. 이 드라이브가 지금 뭐 CED 있죠? 요걸 갖다 뭐 G로 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이 드라이브 할당 문자를 바꿀 수가 있지만 보통 디폴트로 두죠. 그죠? 그래서 다음을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가 그냥 다음 눌러서 가는데 내가 요건 볼륨 레이블 요거를 내가 특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외장 SSD 아니면 내꺼 한대든가 이런 식으로 여기 이름을 바꿔서 넣으면은 이 볼륨 네임이 바뀌겠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탐색기 들어가서 들어가면 아 내꺼 아 이거는 내가 별도로 다른 그거구나 알 수가 있게끔 인지할 수가 있겠죠. 뭐 설치하고 나서 나중에 볼륨 내용을 바꿀 수 있지만 아예 포맷할 때 파티션 나누고 포맷할 때 여기에서 그죠 볼륨 레이블을 정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근데 보통 이런 거 안 하고 그냥 디폴트로 그냥 다음 눌러버리죠. 여러분들은 이제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볼륨 레이블을 정했다 그러면 다음을 누르는 거죠. 다음을 누르게 되면 어떤 게 나옵니까? 마침이 나오겠죠. 마침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포맷이 진행이 돼요. 포맷이 쭉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뭡니까? 외장 하드 F로 설정돼서 요 외장 하드 SSD, 외장 SSD를 제가 볼륨 네임을 정한 거죠. 120기가를 이제 빈 공간으로 확보를 했다.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뭐 데이터를 담든가 별도의 저장 공간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스크 파트로 안 날랑한 OEM 파티션을 디스크 파트로 날려서 포맷까지 한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은 아, 난 이 디스크 파트 도수 명령이 싫어. 그죠? 그럼 이제 우리가 OEM 파티션을 삭제하는 방법은 유틸리티가 그랬죠. 그래서 AOME 파티션 어시스턴트 6.0 뭐 서버 포터블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요걸 많이 써요. 요거 말고 다른 프로그램이 있는데 저는 주로 요 프로그램 씁니다. 요거는 포터블 프로그램이에요. 포터블 프로그램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바라면 셋업이나 아니면 인스톨을 통해서 내 컴퓨터에 설치해줘야만 그 프로그램을 쓸 수 있지만 이 프로그램 포터블형이에요. 실행 파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막바로 다운받아서 막바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웹사이트에서 요걸 치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마 그 프리웨어를 알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는 알아서 다운받아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거 우리가 디스크 와이자 들어가면은 메뉴가 안 나온다 그랬죠.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도움말 이런 것밖에 안 나오고 볼륨 삭제 명령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천상 우리가 도수 명령에서 디스크 파트 명령을 쓴다든가 아니면 파티션 매직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 날릴 수밖에 없다. 도수 명령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아, 나 도수 명령에 도저히 나는
복잡해서 못 쓰겠어. 그럼 이 프로그램 받아서 쓰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바탕에 받아놓은 파티션 매직을 우리가 요 파티션 어시스턴트라는 그 프로그램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런 메뉴가 나오죠. 우리가 지금 할 건 두 번째 디스크죠. 두 번째 디스크에서 요 앞부분을 날리려고 그래요. 지금 안 날아가는 부분을. 그러면 여기 지금 두 번째 디스크 밑에 보면 요 안 날아가는 부분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놓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다는 팝업 메뉴죠. 오른쪽 마우스는 팝업 메뉴가 나타나겠죠. 거기 파티션 삭제라는 게 있습니다. 파티션 삭제를 누르세요. 누릅니다.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요런 게 나와요. 창이 하나. 파티션 삭제, 빠른 파티션 삭제를 할 거냐. 보통 빠른 파티션 삭제 디폴트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요 요게 지금 날라갔어요. 날라갔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서 끝내는 게 아니고 그죠? 이렇게 얘 삭제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파티션 OEM 파티션 삭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여기 적용을 눌러야 돼요. 여기 적용 메뉴 있죠? 여기 적용 메뉴를 누릅니다. 누르게 되면 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냐? 그럼 계속을 눌러야 되겠죠. 계속을 누릅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완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이 작업을 하겠냐? 그러면 얘를 누르는 거죠. 그러면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쭉 진행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나 결과가 완료가 됐다고 나오죠. 이렇게 요건 이제 한글로 돼 있어요. 그래서 쓰기가 좀 좋죠. 영문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종료를 하고 그죠? 시스템 종료를 했어요. 이 프로그램 나가야 되겠죠. 종료를 했습니다. 자, 디스크 관리자에 보면 이거 날라갔죠. 그죠? 날라갔죠. 그럼 여기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 새 단순 볼륨이라 나오겠죠. 그죠? 아니면 요거를 지금 D를 삭제를 해가지고 전체 하나를 120개를 쓰든가. 그죠? 뭐 전체 날려서 쓰겠죠. 보통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디스크 관리자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물론 파티션 매직에서도 그냥 할 수가 있지만 제가 요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메뉴로 온 겁니다. 그죠? 요렇게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OEM 파티션으로 설정된 분이 안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어떡하냐? 디스크 파트라는 도수 명령을 통해서 삭제를 하거나 파티션 매직을 통해서 우리 삭제를 해서 안 날아가는 부분을 용량 확보를 해서 우리가 하드디스크를 쓸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 파티션, 그죠? 여기 지금 요 데이터가 요 만들어 놓은 디스크인의 1번에, 그죠? 여기 한 40기가 정도의 데이터 요거를 내가 딴 사람이 못 만지게끔 얘를 OEM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OEM 파티션을 만드는 목적이, 그죠? 함부로 파티션 삭제를 못하게끔, 그죠? 그렇게 만드는 거죠. OEM, 일반 파티션을 OEM으로 만들게 되면 얘가 숨김 속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해놓는 것은 내가 복구를 하기 위해서, 그죠? 어떤 윈도우 이미지를 갖다가 백업 파일을 만들어 놨을 때 함부로 파티션을 삭제 못하게 해서 보통 그럴 때 OEM으로 만듭니다. 또는 개인의 어떤 비밀적인 데이터를 딴 사람이 아예 보이지 않게끔, 그죠? 우리가 탐색기 들어가면 안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은밀한 데이터, 글쎄 은밀한 데이터를 뭘 얘기할까요? 그런 거 있을 때는 이렇게 OEM 파티션을 변환하면 어떤 타인이 내 컴퓨터에 들어와서 내 컴퓨터라는 탐색기를 더블 클릭 들어가면 이 OEM 파티션은 안 나타나는 거죠. 숨김 속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많이 그런 용도로 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OEM 파티션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하는 명령이 있어요. 그죠? 이런 명령. mbrwith.exe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구글 웹사이트에 지금 나오죠. 요 유틸리티를 다운받아 쓰시면 됩니다. 그죠? 다운받은 요 유틸리티 요 mbrwith라는 그죠? 이 프로그램을 일단 다운받아서 우리 하드디스크의 C의 루트에다가, 그죠? 루트에다가 카피해 놓습니다. 쓰기 좋게끔, 이렇게 먼저 카피를 해 놓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mbrwith라는 유틸리티 명령의 명령 타입은 굉장히 많아요. 그 명령은 mbrwith.exe/ 물음표를 치면 여기 쓸 수 있는 명령들이 많아요. 그죠? 이 명령들을 여러분이 참조해서 쓰시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명령을 간편하게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치 파일로 만들어 놓는 게 좋습니다. 배치 파일로. 그래서 만약에 OEM 파티션 상태에
OEM 파츠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명령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제 메모장을 열어가지고, 뭐, 이런 도수명령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 따라하세요. 골뱅이 에코 한 칸 띄고 오프라는 걸 찍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이 지금 C 루트에 카피해 놨죠? C 콜론 루트에 mbrwij.exe 한 칸 띄고 슬래시 리스트 하게 되면 그 치고, 퍼스 잠깐 중지하라 명령을 이런 리스트가 되면 명령이 이 어떤 실행도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걸 정지하라는 게 퍼스라는 명령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만들어 놓고 저장할 때는 확장자를 그죠? cmd라는 요 확장자로 여러분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냥 해도 되지만 이렇게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 요것만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뭡니까? 명령이 바로 실행되니까 편하겠죠. 이걸 일일이 쳐주는 것보다는 일단 배치 파일을 만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cmd를 저장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뭘 여기서 우리가 만들 거냐면, 지금 디스크 안에서 내가 데이터라는 데이터 볼륨을 갖다가 OEM으로 만들 거예요. 그러면 얘도 OEM 파티션 설정 부분을 우리가 배치 파일을 만들어야 된다. 자, 에코 골뱅이 에코 오프로 해주고 밑에 이 명령이 지금 C루트에 있죠? C루트에는 요 mbrwij.exe를 치고 한 칸 띄고 슬래시 볼륨명이 뭐냐 이게 볼 이코로 요 데이터라고 우리가 했죠? 여러분 보통 볼륨명을 정하잖아요? 요 데이터를 치시고 한 칸 띄고 슬래시 타입 이코로 12 이거를 우리가 뭐냐 숨김속성을 해놓는다는 뜻입니다. 12가 한 칸 띄고 슬래시 컴피름 확인 키죠. 확인할 Y냐 N이냐 이런 거 그걸 측에서 컴피름하고 명령이 실행된 걸 잠깐 우리가 보기 위해서 포스라는 명령을 친다. 요게 이제 우리가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볼륨을 그죠? 이 mbrwij라는 거에서 타입 12가 숨김속성으로 만들어 놓은 명령입니다. 그죠? 요걸 여러분들이 그대로 그냥 메모장에다가 만들어서 확장자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OEM 판 설정 아니면 뭐 OEM 해제한다든가 이런 마찬가지죠. 이름 정하고 뒤에다가 확장자를 CMD로 정하라고 그랬죠. CMD로 저장을 하시면 되겠죠. 저장하는 방법 다 알죠. 이거 어렵지 않죠. 그래서 파일 누르고 저장하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또 필요에 따라서 해제할 필요도 있잖아요. 그죠? 해제 명령도 우리가 필요하잖아요. OEM 파트 해제. 그것도 마찬가지로 요 G 볼륨이에요. 그죠? G. 데이터 볼륨. 골뱅이 에코 오퍼라고 한 칸에 이 명령이 있는 루트에 있는 이 명령을 쳐주시고 한 칸 띄고 이 볼륨명이 지금 데이터지 않습니까? 볼리코로 데이터 한 칸 띄고 타입 07이 뭐냐면 이 해제라는 명령입니다. 해제. 그죠? 그러면 내가 OEM으로 설정된 그 파티션이 다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럼 탐색해서 이게 보이겠죠? 이 파티션이. 그게 해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OEM 파티션을 내가 실질적으로 디스크 관리자에 들어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OEM 파티션을 갖다 설정할 수가 있고 또 OEM 파티션 설정한 부분을 해제할 수가 있다. 이 세 가지 명령을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좀 편하겠죠. 그죠? 자, 명령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OEM 지금 배치 파일을 만들어 놨죠. 항상 이게 뭡니까? 우리가 시스템을 터치하는 것은 무슨 모드로 실행하라고 그랬죠?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라고 그랬죠? 자, OEM 파티션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가지고 그죠? 클릭을 하게 되면 뭡니까? 관리자 권한 실행 있죠? 이게 관리자원을 실행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얘를 눌러야 되겠죠. 예. 시스템을 터치하다 보니까 변경할 수 허용하겠습니다. 이게 나오겠죠. 얘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쭉 나옵니다. 디스크 1. 그죠? 디스크 1. 쭉 내려가면서 스크롤 되죠. 아까 뒤에 pause라는 명령을 썼기 때문에 거기서 중지가 하는 거예요. 명령 끝나거나 중지를 하는 거죠. 디스크 우리가 안에 있는 이 파티션 요걸 지금 G를 지금 우리가 OEM으로 만들 거죠. 이 파티션 구조가 나오죠. 이게. 리스트 파티션이라는 명령은 뭐라 그 아까 그 명령에서 우리 그 타입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게 그 명령을 보여주는 거죠. 요게 G에 요거 G쪽을 우리가 OEM으로 만들 겁니다. 그죠? OEM으로 요걸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OEM 파티션 설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OEM 여기 우리 배치 파일을 만들어놨죠? 이게 시스템을 터치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야 되겠죠.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면 여기 팝업 메뉴에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예 누르게 되면 이제 실행을 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하면 그죠? 여기 보면 예, 파티션 타입이 successfully changed 성공적으로 변환이 됐다 나오죠. 배치 파일 실행한 거예요. 자, 그럼 뭡니까? 우리 디스크 관리자 들어가 보면 이게 지금 잡은 아까 G 파티션이
OEM으로 바뀌었죠. 여기서는 안 나타나요. 그죠? 지금 이게 OEM 파티션으로 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숨김 속성으로 되면서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 탐색기로 들어가 보면 아까 G가 있었죠. 여기 안 보이죠? 예, 이렇게 숨김으로다가 이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비밀스러운 데이터라든가 아니면은 운영체제를 복원하기 위해서 내가 백업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 나중에 윈도우 P나 아니면 뭐 어떤 그룹을 통해서 복원한다. 그러면 이제 감춰놓는 게 딴 사람이 모르고 뭐 나만 쓰는 거라면 몰라도 여러 사람이 쓰는 컴퓨터면 더더욱 그렇게 놔야 되겠죠. 하지만 나도 쓰다 보면 뭐 딴 데 한눈 팔고 있다 모르고 잘못 눌러서 삭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OEM으로 해놓으면 편하다 하는 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바뀌었죠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내가 쓰기 위해서 해제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아까 배치 파일 만들어 놨죠. 관리자원을 실행해서 얘 누르게 되면 그 명령이 실행되는 거죠. 배치 파일이. 그러면서 뭡니까? 체인지가 파티션 타입이 바뀌었다. 그죠? 07 타입이죠. 이게 해제는. 그렇게 되면 우리 탐색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디스크 관리자로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다시 살아났죠. 이게. 보이죠? 눈에. 그죠? 이게 일반 파티션으로 된 거죠. 이게 일반 파티션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요한 어떤 그 파티션에 대해서는 OEM으로 설정해 놓게 되면은 우리가 실수로 파티션을 삭제한다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을 남에게 어떤 보여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그 폴더들을 파티션들을 우리가 숨김 속성으로 해서 나름대로 내 스스로의 보안 유지를 할 수가 있다 하는 내용이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OEM 파티션을 그런 식으로 삭제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OEM 파티션을 우리가 NBRWIZ라는 명령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가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이 강의를 시청하셨다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아, 필요하시다 그러면은 OEM 파티션을 만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매장을 찾으러 오는 분 중에 간혹 보면은 잘못해서 그걸 자기가 파티션 날렸다. 삭제, 복구 좀 해주세요. 물론 뭐 복구 프로그램에서 하면 되겠지만 바로 삭제하고 오면 복구가 되겠지만 그동안 상황을 여러 번 뭐 며칠 동안 사용했다 그러면 벌써 오버라이트가 됐기 때문에 데이터 살릴 확률은 이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복구 전문 업체를 찾아가서 높은 비용을 주고 우리가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바로 제가 이번 강의를 그쪽으로 다 해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다시 제 강의 시청을 하시고 한번 요거를 본인 컴퓨터에 적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강의가 도움됐으면요 구독, 클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